안녕하세요, 예빌이에요. 오늘은 예빌이네에 또새 식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새 식구를 맞이하러 갈 건데, 도착하면은 새 식구가 누군지 아시게 되겠지만 상당히 좀 흥분되고 긴장되고 그러네요. 또 어떤 친구가 또 우리 예빌이네에 들어오게 될지 사뭇 긴장도 되고, 예, 기대도 되고 그러네요. 예전에 자진행무 맞이하러 갈때 하고 또 비슷한 상황인데, 날씨가 또 이렇게 짓궂은 게, 오, 누구야? 짓궂은 게 첫눈이에요. 첫눈. 올해 들어가지고 오는 내리는 첫눈이 오는 날, 예, 또 기가 막히게 또 맞아떨어졌죠. 새 식구를 맞이하는데 첫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 우박 비슷한 설이 우박 비슷한 거네요.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잠시 나왔는데 옆에 예빌 주니어, 예, 성형군이 이렇게 같이 자리하고 있어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성현이에요. 예,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개운한 목소리가 안 나는데, 개운한 목소리가 나도 뭐좀 어색한 건 똑같지? 응? 자, 그러면은 또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도중인데, 눈이 이제는 비가 돼가지고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고속도로 진입을 하는 데서 상당히 밀려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서둘러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도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으니까, 예, 빨리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빗길을 뚫고 왔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해가 또 살짝 드네요. 예, 그뭐 우리를 반기는지. 예, 그 비는 멈췄고, 예, 도착했습니다. 제가 온 곳은 김해 진영의 앵무새 마을이라고.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간판이 보이죠. 자, 이제 도착했으니까 제가 모셔올 그분을 보러, 만나러 가보실게요. 예. 자, 밖에 이렇게 간판이 있고, 황금강 그림이 떡하니 있네요, 전면에.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긴가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새좀 구경 좀 해볼게요. 아, 오늘은 주말인데 좀 조용한 편이네요. 예. 미리 사장님한테는 얘기를 드리고 와가지고, 예, 조금 있다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앵무 중에 대표적인 황금강 앵무예요. 덩치가 이렇게 크네. 실제 이렇게 보기는 처음인데, 오, 이렇게 포스가 상당할 줄 몰랐네. 오, 앞무릎. 심지어 물지도 않아. 오, 이렇게 착할 수가. 물지도 않아, 얘는. 이렇게 순하다니. 응? 발 드는 거 봐. 너무 귀엽다. 발. 오, 발 드는 거 봐. 응? 발 드는 거 봐. 응? 야, 너 이름이 뭐야? 응? 황금강. 옛날에 후크 선장이 어깨 위에 딱 두고, 같이, 예,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죠? 네, 대표적인 새예요. 아, 이뻐. 그래도 크게 울지도 않고 너무 조용하다. 얘가 황금강 앵무. 희귀한 아마존 앵무라는데,
아까 이름 들었다가 또 까먹어버렸어요. 사장님 오시면 또 한번 물어봐야지. 머리가 노란 아이. 아야야, 아이고, 아파. 너 어떻게 올라갈래? 응? 아이고.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사장님. 귀한 애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깨잖아요? 나는 지금 사고 친 줄 알았대. 화장실로 가면 안 되지. 여기는 사랑의 임무 이런 애들? 자세히는 모르지만. 많은 애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도 가까이서 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예전에 대구에 놀이공원에서 한번 이런 장면을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뭐 가까이서 즐겨보진 못했고 지금 이렇게 만끽을 하네요. 눈 호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분양받을 아이가 이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온순하다고 하는 요 아이. 아직은 좀 애기애기하죠? 애기애기한데 입질도 없고 아주 순하다고 하네요. 들어오면서 꼬리가 조금 손상된 건 있는데 금방 또 얘들은 또 건강하게 또 잘 먹고 잘 자고 하면은 금방 또 복원이 되니까. 아유, 이렇게 순해. 누가 이렇게 짓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아이고, 이렇게 많이 무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이렇게 무는 애들이. 입질이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에요. 입질이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 괜찮아. 요 아이가 저희한테 올 아이입니다. 그래. 자, 이제 아빠랑 집에 가자. 알았지? 자, 그러면 사장님한테 설명 조금 듣고 주의할 사항 뭐 이런 거 좀 듣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내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가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예. 꼬꼬꼬꼬 해요. 더 요리해야지 기도가 안 막혀. 그렇지. 제가 이유식은 좀 줘봤거든요. 요리하면 제일 안전빵이에요. 예. 고수 넣으면 육큼이네. 지금은 이제 물 만큼 어느 정도는. 요리하거든요. 예. 이라거든. 그럼 안에 이게 다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천천히 줘야 돼요. 이렇게 지갑 꼴딱 넣으면 깔면서 뭐 그러더라고. 애들 왜 먹는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안 먹이도 되는 아이인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데 사장님 알아서 하겠어. 뭐 이유식은 또 있으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주프림 펠렛을 올리거든요. 주프림 하는 거는 저 펠렛. 색깔 좀 알록달록한 거. 예, 이런 거요. 예, 그것도 있고. 요거 미기고에 여기에다가 아몬드를 넣으세요. 아몬드. 구운 아몬드는 안 넣고 그게 기름지거든요. 그래서 아가 색깔을 나 요거를 빨리 없애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배 그거는 튼튼합니다. 건강합니다. 이 정도는 약한 게 아닙니다. 약한 게 쟤는 요거 있어. 어리면 더 어리면 이게 안 덮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비어가 있죠? 보통 땅새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덜시면은 왜 새들이 왜 여기 길미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소낭이 낭입니다. 원래의 털이 없고 이거 뜨거운 거로 먹으니까 그게서 열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다 나 왜 새들은 왜 여기가 왜 비나 화상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뜨거운 걸 잡으면 뚱뚱해지거든 이렇게. 여기는 나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보니까 그때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안 먹이도 되는데 내가 이게 막 처음 오가지고 어리둥둥하면서 안 먹을 수가 있거든. 나이 들어서까지도 조금씩 주는 거는 괜찮아요? 너무 오래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부산에 내가 입양 보냈는데 얼마나 돼? 참 내 진짜
뭐라는 60cc인가 이렇게 미는 거야 하루에 한 번씩. 자기가 안 끊으니까 그런가 봐. 얘들이 먹이도 잘 먹는답니다 이런 것도. 예. 아, 나이가 들었던 거는 나이는 든 거는 한 번도 안 들러봤어요. 예. 다 어린 애들 들렀고 그렇게 이렇게 손쉽게 탈 예. 수도 있고 이러면 공기가 고맙습니다. 그 이유식을 하면서 이제 좀 그 유대가 좀 더 친해질 수 있다. 안 많이 듣지만 이렇게 밖으로만 이렇게 주고 네, 그 내빼는 거다. 뭐, 그러나 그럼 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인한테 좀 의존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또 바람이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런 주의실 시기죠. 예. 소나기 하지 마라. 아, 강 소리가 고함이 있고 예, 예. 아무나 치료 때도 죽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의를 시기고 뭐 뜯거나 이러면 그것도 예. 이쁘다고 놔두지 마세요. 예, 예.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적시로 예, 예. 하면 안 된다고 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예. 이러면 충분히 알아서 머리가 6살 지능이 6살 지능인데 지능이 상당히 높네요. 어리거나 이런 건 깔보는 거예요. 어리거나 깔보는 거 그리고 이제 가족들 단위로 다 이렇게 친숙 그러니까 많이 여러 사람을 접하고 일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건 있는데 예. 그 이제 여러 사람을 어울리는데 예. 그러니까 주인을 딱 알 수 있는 나이가 돼요. 좀 나이가 더 된 때 아니면 특정 가족 중에서도 예. 자기 가족 중에서 특정 한 사람만 이렇게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게 좀 기사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도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또 아들 성격이 다 터요. 다 좋아하는 사람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얘는 뭐 다른 사람한테도 다 그거 하고 성격이 원만한 편이죠 얘는. 예. 얘 성격을 갖다 알면 되니까 눈하고 보면 아, 그렇다. 예. 아직까지 그죠? 애기 네. 얘기하다 말. 색깔이 눈이 변해야 나이가 네. 좀 들어요. 큰 애들은 이래 벌써 주둥이도 네. 무섭게 이렇게 네. 크고. 어릴 때 뭐, 하여튼 큰 애들은 내가 안 들라봤어요. 네. 나이가 들은 애들 네. 그런 건 안 들라보고 석 달 된 애들 보통 3, 4개월 된 애들 많이 들었는데. 아 그러면 덩치가 이거는 더 클 수 있죠. 그러니까 덩치가 네. 더 그죠? 이제 골격을 딱 맞춰보면 이기서 자라면 조금 네. 아, 그것도. 아까 저 아이는 더 잘하라. 뭐. 네. 네. 오늘. 근데 다만을 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네. 일반 분들 그렇게 네, 그렇죠. 겁이 나니까. 자체가 크니까. 네. 네. 그리고 매니아들은 큰 애를 좋아합니다. 좀 비행 좀 매니아가 하고. 매니아가 그리 많이 없어요. 네. 내가 네. 그렇게 해도 안 오더라고, 우리 집에. 네. 이제 자유비행하는 사람들은 네. 맵니도 오고, 매니저도 오고, 이게 진영에 조금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몇몇 예. 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오지. 자, 다른 부산에서 그를 데리고는 안 오더라고요. 그 이제 그 보통 보면 뭐 비행 목적으로 많이 비행 목적이 하죠. 좀 많죠. 많죠, 그죠? 예, 예, 대부분 그죠. 자,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예. 저도 한다 한다는 게 못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잊어버리면 건강이 나버리고 뭐 한순간인데 뭐 보니까 모임 했을 때 날라가 아닙니까? 내 할 일 나가고. 날려 보냈다고요? 아니에요. 아. 나무에 탁. 아. 다행히. 예, 예. 나무에 탁 올라갔다. 아, 그래도 찾았네. 예, 예. 그래가지고 탁 올렸습니다. 다행히. 자유비행 그 부분은 놓쳐가지고 완전 날랐죠. 그래도 찾아와서. 휘소리에 반응을 해가지고. 아. 멀리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네, 주변에서 맴드는데 내려오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밑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 그 공원에서 있기 때문에. 낯가림도 있고 하니까 예예 예, 그렇게 이제 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약간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새가 딱 내려오더라고요. 예, 예. 아 그래 이제 자유비행 그분은 진짜 예, 자신감이 생겼죠. 예, 예. 나 이런 데도 되구나. 예, 예. 이 자유비행 그 중금강이 이 정도 될라나 예. 다만 그래 짱 작더라고요. 그래. 아기 소리 아닙니까? 예, 아기 소리. 여기서 파묻히지 않아? 예. 이런 게 참 좋아해. 그렇다. 좀 저하고도 또 친해질라고 하면 또 한 적어도 이제 그죠? 저는 정을 안 줍니다. 그렇겠다. 예, 마음 자식 보내는 LI만 LI하고 예. 한 마리 할리 그것만 정주해. 거기다 팔레가 이랬어. 예, 그렇지. 예. 그는 아예 막 자식까지 키우는. 이 첫 수입에서 돌았거든요. 그런데 예.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딴 데 가면 적응 못할 것 같아. 예. 너무 예. 사람을 내를 우리 식구를 너무 따라요. 그러면은 딴 데 못 보내. 그죠.
그래서 가서 뭐할 일은 완전 딥이지. 그거는 그래서 뭐 뭐냐 뭐 하는 거. 한번 좀 인사 좀 해봐. 좀 그림 좀 남자. 말도 할 수가 있어. 얘들이 지금 말할 아, 지금 안 되고요. 지금은 좀 예. 몇 마디 정도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합니다. 근데 예, 지 크기에 비해서 말을 그렇게 많이 못 한다는 거지. 예. 말을 합니다. 말 잘하는 종류가 있고 이거 여러 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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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회색 영문이나 이런 아들은 예, 말을 잘. 근데 회색보다가 여기 나는 좀 나아요. 사람 소리 나더라고. 사람 예, 똑똑하고 그 노래를 끝까지 다 불러요. 아. 메모리가 회색이는 좀 작고 오페라 하는 아이가 있고 네, 학교 종이 그걸 다 똑같이 하는 네, 유튜브에 보면 뭐 뭐 칸서 이렇게 네, 여자분들 뭐 오페라 하는 그런 목소리도 내가 주의할 게 뭐 사춘기가 있어요 얘가 새춘기라 그러대요. 네. 그래 이제 어떤 때는 입질을 할 수가 있고 네, 그 시기에 예민해진 예, 예민해진 생각이 있는데 대부분 다 넘어가대요. 그게 보낸 그 시기가 한 어느 정도 아 그게 여보 양산에 데리고 간 그거 저거 대박이가 얼마나 됐지. 그때 우리 집에 왔을 때 몇 달 있다가 입질이 약간 있더라 있지 대박이가.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지금 비비 여기는 아직까지 그게 없대요. 없고 네,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럼요. 또 유별실이 예, 좀 그 하는 애가 있어요. 예, 예. 호르몬 뭐 작용이니까. 그런데 예, 나는 그거는 모르겠고요. 예, 예. 사람도 뭐 그렇잖아요. 예, 뭐 사춘기 때. 다 틀린 거는 하진 않아요. 예. 성향이 좀 중요해요. 그전 애들은 막 겨드랑이 파고 듭니다. 예, 예. 그런 애가 있고 또 그런 애가 있고. 얘도 보니 딱 껌딱지 같은 호름. 귀 쪽으로 여기서 좋아하거든요. 네, 예, 예, 이런 데 그죠. 네, 예, 이런 거 참 좋아하면 눈을 잘 감고. 예, 밑에 여기 있는 거죠. 귀가 예, 그죠? 예. 귀발소리. 한참 날라고. 운동한다고. 예. 한참 날라고. 아, 그러니까 날개는 안 잘랐는데. 난 좀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 아이, 날 안 잘라. 예. 이게 만약에 탁 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 어떻게 하냐면, 우하에 물 꼭 그러면 어, 그대로 이쁘다고 그대로 있다가는 그 골절됩니다. 그 손가락. 그럼 어떻게? 바로 잡아놔요. 여기 딱 있으면 이렇게 잡는 거야. 아 물 때. 네, 이렇게 다가. 이거는 아, 지금 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어. 그거 정도는. 이렇게. 예, 작은 하는 예, 거고. 예, 예. 무는 거는. 그런 거는 할 줄 지가 감을 몰라요. 예, 예. 그 무는 감도를 모릅니다. 저도 이거. 예, 그렇다고 해서 사람 팍 패든가 여기 패. 때리든가 이러면 네, 그게 기억을 합니다. 동물들은 이 뭐 그냥 말로 훈육을 해야 되지. 말로 훈육 안 되면 구석을 딱 네, 몰아야 돼. 그럼 뭐. 네, 몰아가 딱 이래가지고. 구석이 싫은가? 이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니센데 그제 그래 잘하네. 성현아 이제 어때? 좀 친해지니까 어때? 아직까지 겁이 나? 어? 겁내지 말고 덩치에 겁나죠. 위축되면 안 돼 덩치에. 솔직히 겁나지요. 그렇죠 그죠. 잘 맞히는데요. 와 이만큼 큰지 몰랐지. 어 솔직하게. 아, 잘 맞히네. 뭐 요만한 요는 한 요 정도 되는 셈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막 놀랐어. 초대형이야 초대형. 어? 니 한 요 정도 되는 줄 알았지. 맞지 저게 저런 저런이야 등등감이. 응. 파라락거리도 무는 건 아니야. 자, 네 팔에 한번 올려봐. 딱 힘을 줘. 키가 불안하게 만들면 안 돼. 딱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붙여. 오우. 붙여. 아저씨 매치럼 이렇게 지금 이제 왼손으로 이래가 이렇게 복으로 만들어야 돼. 올라가. 올라가. 아이고 올라야. 아이고. 아직까지는 올라야. 의존적이니까. 항상 이걸 요거 잡아야 돼. 이 주먹이 너무 힘들어간 거 아니야? 긴장 너무 힘들어가. 이렇게 딱 해. 이렇게 딱. 자. 동물 새들은 물고 탁 올라가는 그게 있어. 알겠지? 그래 가까이 싹 끌어당겨. 입이 아니 팔을 갖. 어 이제 잘하네. 밑에 낮추고 그렇게 좋지. 이제 잘하네. 그렇지 그래. 이제 잘하네. 그래 그렇지 잘하네. 아. 그래, 그래. 친해질 수 있겠다. 쉽게 빨리. 응? 정연아 이제 좀 급히 들라. 어? 겨울에 이래 안고 가면 다 삽니다. 난로 대용도 되겠다. 네, 난로 대용. 딱 이렇게 한번 팔 이렇게 딱 오므려야 돼. 쓰담 해주고.
자, 그러면은 이 친구로 어? 이 친구로 예비리네로 데려가자. 알았지? 그래. 또래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금 잠시 들렀거든요. 자, 이제 우리 금강이 아이는 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자리에서 이렇게 이동장이 아크릴로 된 이동장에 넣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불로 딱 덮어두었는데, 아이고 얼굴 본다고 좀 또 놀랬어. 응? 얼굴 본다고 놀랬어. 자, 이렇게 하악질을 하면서 잘 보이시죠? 여기 발톱가리 횃대에다가 잘 안착을 했네요. 자, 밑에는 똥을 쌀 수 있으니까 펠릿을 좀 깔아두었고요. 발목에 링은 그대로 두었어요. 혹시 이동하면서 애들이 날개짓이 강해서 호로록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벌써 날기 시작하니까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된답니다. 밝은 게 또 싫은가 봐. 아이고, 놀래시야. 아유, 놀랬는가 봐. 얼른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줄게. 자, 얼른 달리자.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응? 금강이. 그래서 지금 식사 중인데, 집에서의 첫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유식 막바지라 가지고, 이유식은 그냥 영양 관리 차원에서 한 번 정도, 또 먹이는 거고, 충분히 알곡으로 갈아탔다고 봐야 되겠죠? 잠시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가지고, 이동장에서 꺼내지는 않고 적응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그래. 박수가. 뭘 보나 이 사람아. 아, 이 사람이 아니구나. 뭘 보나 이 앵아. 많이 먹어?